경찰한 국사 1초면 풀어요. 모두경 김종우입니다. 조선 후기 유교 사회에 논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호랑 논쟁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근데 호락이 뭘 뜻하냐? 호는요 호 금강을 뜻합니다. 금강 쪽에 사는 사람하고 낙은요 낙양 중국 수도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 사람들 서울하고 충청도 사람들이 논쟁한 것을 호랑 논쟁이라고 합니다. 서울 애들하고 충청도 애들하고 싸우는데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쪽이 서울 사람들이고 충청도는 안 돼. 중국 안 돼. 이게 충청도 쪽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서울 애들이 더 개방적일 것 같아? 아니면 충청도 사람들이 더 개방적일 것 같아? 케바케? 맞지. 케바케지. 그러지만 보통 서울 쪽이 더 개방적입니다. 충청도 쪽이 더 보수적이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요. 인물성 동론을 얘기했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람과 물질, 동물이 서로 성격이 같다라는 게 서울 쪽이고 충청도 쪽은 물질과 사람이 성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해 안 되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어디가 인물성 동론이고 어디가 인물성 이론이냐 이거 나와요. 딱 뭐가 나온다? 인물성 동론과 인물성 이론입니다. 이걸 한 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팁 들어갑니다. 둘리가 호이 하니까 낙동강은 똑 떨어져. 호이 낙동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호랑 논쟁에서 호 호론은요 인물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낙론은 인물성 동론입니다. 허이 낙동 허이 낙동 끝. 문제 보자고. 풀리나 안 풀리나? 바로 들어갑시다. 9급 국가직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겁니다. 오 사상사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정도전은 성리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사상을 포용하였으며 특히 춘추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여러분 춘추는요 공자 역사책이야. 역사책은 무슨 통치 이념이야? 그렇죠. 주례입니다. 그런데 좀 어렵죠? 잘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 집착하지 말자. 2번 넘어가. 2번 이왕은 16세기 조선사회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에서 통치체제 정비와 수치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왕은 따뜻한 꼰대예요. 꼰대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보수주의자야. 그럼 보수주의자 특징은 개혁을 확 바꾸려고 안 하겠죠. 그럼 수치제도 개혁은 아니지. 이건 율곡 2. 우리 5천원짜리 아저씨 얘기입니다. 이왕하고 이하고 헷갈리게 하려는 함정이네요. 2번은 아니네요. 오케이. 3번 18세기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호론. 어? 느낌 왔어? 난 냄새 나는데? 본성이 다르다. 이잖아. 이. 그렇죠. 그리고 호 나와. 그럼 우리 아까 수업시간에 했던 허이 들어섰잖아. 허이. 그러면 낙동이 나와야겠지? 그 다음 바로 읽자고. 이를 같다고 주장하는 낙론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여러분 같다고 같을 똥 낙동 둘리가 옆에서 허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 낙동강 가잖아. 답 나오네. 3번 마치 시험장 가면 제가 귀에서 속삭일 것 같죠? 허이 낙동. 오케이. 4번 유영원과 이익사상을 계승한 김정희는 토지제도 개혁론을 비롯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김정희가 무슨 많은 저술을 남겼. 기네스에 오른 만큼 많은 저서 500권 쓴 사람은 정약용이죠. 땡! 김정희 왜 나와 여기. 그래서 4번 몇 번? 3번 맞습니다. 오케이. 아오. 어때요? 제 암기 팁이면 다 풀 수 있죠?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